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2교시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화장품법에 의해 4번에 걸쳐서 영상을 올려드렸고 자, 오늘은 제조 및 품질관리에서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날씨가 정말 더운데 어떻게 공부를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저는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고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굴이 있으니까 저도 이 제 영상을 보면서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막 머리 만지고 얼굴 만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서 좀 제가 보기에 좀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재미나게 또 공부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에 얼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는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들이 쭉 나옵니다. 원료. 오늘 지금 공부할 부분이 원료의 종류와 특성인데 여기 지금 제가 페이지 오드리의 시크릿 노트 책 39페이지에 보면은 이 화장품 원료에 나오는 것들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자, 수성 원료 어떤 것들을 쓰냐, 유성 원료, 계면활성제, 고분자 화합물, 색소, 향료, 기능성 원료 해서 화장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원료들이 총망라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로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로션에 물이 들어갑니다. 수성 원료. 그리고 그 다음에 유성원료가 들어가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유화제가 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온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따른 분류해서 가용화제, 유화제, 세정제, 뭐 기포제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우리가 지금 로션을 만들 때는 수성, 유성, 계면활성제. 그리고 여기서 좀 점도를 조금 높여주려면 고분자 화합물. 근데 로션인데 거기에 색깔을 조금 넣고 싶어요. 색소. 로션인데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어. 향료. 로션인데 어떤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어. 뭐 미백 기능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로션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원료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전성분 표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다 이런 원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화장품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 원료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식약처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원료들, 이런 원료들만 조금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시험 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텐데 정말 희한하게 뭐 한 문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알고 있는 사람은 맞출 수 있는데 이제 이 화장품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모르니까 뭐 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원료들을 좀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식물성 오일. 수성 원료 먼저 볼게요. 자, 수성 원료는 정제수, 에탄올, 폴리올. 자, 이런 것들이 다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 이런 원료들은요 우리가 폴리올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점도가 약간 있어요. 물 약간 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점도가 있는데 이거는 수성 원료에 같이 넣어서도 되고 나중에 화장품을 직접 만들 때는 첨가물이라는 곳에 얘를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정제수 에탄올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무슨 추출물수, 무슨 플로럴 워터라고 해서 뭐 라벤더 꽃수, 장미 꽃수 하는 것들도 다 수성 원료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유성 원료는 액체 유성 원료와 고체 유성 성분이 있는데, 자, 식물성 오일, 우리가 흔히 먹는 식물, 뭐, 집에서 뭐 먹죠? 올리브 오일, 카놀라 오일, 동백 오일. 동백 오일은 먹지는 않지만, 일단 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많이 발랐다고 하는 오일이고 이런 오일은 그냥 식물성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물성 오일은 난황 오일, 밍크 오일, 에뮤 오일, 뭐 마유 이것도 뭐 말기름, 말 오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마유라고 했죠. 이런 오일이 있고 광물성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석유에서 정제되고 남은 우리 페트롤라탐이라는 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트롤라탐은 우리 바세린 바세린을 페트롤라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동 파라핀, 미네랄 오일 이런 것들 다 광물성 오일이고요. 실리콘 오일은 이렇게 콘으로 끝나는 콘, 네. 사이클로펜타실록산,
뭐 폴리실록산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실리콘 종류 오일입니다. 그리고 에스테르 오일은 뒤에 뭐뭐뭐뭐 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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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 뒤에 보시면 미리스테이트, 팔미테이트, 뭐 헥사노에이트 이렇게 에이트로 끝나는 거를 우리가 에스테르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탄산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같이 가지고 있는 석유계 오일이라든지 스쿠알라인이라든지 우리 그 아로마 오일도 탄산수소류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왁스에는 칸데릴라 왁스, 카나우바 왁스, 비즈 왁스 등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 유화제 플러스 고형화시키는 원료고요. 고급 지방산. 자, 지방산은 스테아린산, 라우린산, 미리스틱산, 팔미틱산. 여기 보면 린산, 린산, 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스테아릭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우릭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공통 명칭은 있지만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급 알코올. 자,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체인이 길어서 우리가 보통 알코올을 이제 무겁다라는 뜻에서 고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틸알코올 보면 이게 우리 에탄올처럼 이렇게 찰랑찰랑한 물은 아니고요. 이게 유화제처럼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 성상이거든요. 스테아릴 알코올, 이세스테아릴 알코올 이런 것들이 다 천연과 그 화학적으로 합성이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유성 원료를 우리가 구체 성분으로 봤는데 이 계면활성제 이거에 사실은 여기에 유화제나 가용화제가 다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유화제라고 할수 있지만, 얘와 유화제라고 할수 있지만, 얘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유화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고체 성분으로 많이 포함이 되고, 고급 알코올도 사실은 유화제라기보다는 보조 유화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계면활성제에는, 여기 이게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온화에 따른 분류, 물에다가 넣었을 때 얘가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양쪽성이냐, 비이온이냐 이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세정제에 관련한 계면활성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이 표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으라고 이 지금 해놓은 거고 이 뒤에 그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거는 폴리비닐알코올, 잔탄검, 카보머, 무슨 셀룰로즈 이런 것들은 가루인데요. 이 가루를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고분자 이렇게 걸쭉하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는 점증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화장품의 점도를 느끼기 위해서 넣는 건데 실제적으로 뭐안 넣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용감. 사용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염료, 레이크, 알료, 그다음에 색소, 천연색소라고 했는데 이제 염료는 수용성이고 저 수용성에다가 수용성 아닌 거 만들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고, 자, 알료는 수용성이 아니죠. 그리고 천연색소 이런 것들은 보통 수용성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향료는 식물성 향료. 자, 이것도 탄화수소류에 포함됩니다. 라벤더 오일, 자스민 오일, 로즈마리 오일, 뭐 자스민 오일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니까 자스민 앱솔루트 용매 추출법으로 하는 거고, 라벤더는 스팀 디스틸레이션. 제가 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래돼가지고. 라벤더는 수증기 증류법, 로즈마리도 수증기 증류법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죠. 뭐 버거못도 있고 오렌지, 레몬, 뭐 바질,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등등등 여러 가지 팔마로사, 제라늄 뭐 등등등 있습니다. 자, 동물성 향료는 뭐 시벳, 머스크, 카스토리움이라는 동물의 몸에서 나는 이 향료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많이 쓰는데 지금 다 합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벤질 아세테이트 해가지고 뭐뭐닐 아세테이트 읽으면 또 합성 향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향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색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계면활성제 고분자 이게 유성 성분인지 수성 성분인지 정도는 각각 구분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기내성 원료는 이거 다 우리 했던 거고요. 자, 이거는 미백, 이거는 주름 개선, 그리고 에틸 핵실 메톡시 시너메이트. 그 다음에 에틸 핵실 뭐가 있었죠? 살리실레이트 요거는 7.5%꼭 기억하시고 5% 그죠?
이거는 기본으로 7.5% 기억해야 된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5%였다 라는 거. 이거 이외에도 기타, 비타민류, 보존제, 용제, 분사제, 금속이온 봉쇄제, pH 조절제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금속이온 봉쇄제 얘가 있죠? EDTA라고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이제 수용액에 함유된 금속 이온 등이 있거든요. 이 이온 등을 만나면 이렇게 침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그 침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속 이온 봉쇄제를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세정제 기포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물때 형성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산화 방지제는 토코페롤, 토코페를 아세테이트. 그리고 BHA는 바하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 바하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알고 계실 건데 살리실릭 애시드. 기억나시죠? 살리실릭 애시드.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어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보존제에서 한도, 배합 한도가 있는 거였죠. 0.5%.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에 여드름에 씻어내는 제품일 경우에는 0.5%. 기억나시고. 영유아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살리실릭 애시드 사용 안 된다라는 거 있었고, 그리고 하지만 세정제에는 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유성 성분의 산화 방지 효과, 또한 피부에 각질을 녹이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하가 있죠. 아하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이거는 이제 사용하고 나서 주의 사항이 또 따로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할게요. 거의 지금 이제 너무 지체가 되니까. 자, 아하에는 뭐가 있죠? 이 아하도 산이에요. 그래서 각질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글리콜릭산, 그리고 라틱산, 그리고 구연산, 멜릭산, 타르타릭산. 그래서 요런 다섯 가지들은 아하에 포함이 되고, 바하는 살리실릭산이 여기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BHT는요, 디부틸 하이드록시 톨루엔 이라는, 물질인데, 유성성분의 산화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BHT인데, 이게 이제 뭐 피부의 안전도에 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자,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로 가겠습니다. 자,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전성분을 모두 표시하여라 라고 해서 우리 그 1, 2차 포장할 때 2차 포장, 예, 전성분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2차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1차 포장에 다 하게 되는데요. 이제 포장에 기재를 하는데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1% 이하 성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보통 순서, 그러니까 함량에 상관없이 순서는 아무렇게 정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했었고, 그리고 착향제나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한다라는 거 했었고, 또 어떤 게 있었죠? 착향제에 뭐가 포함되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포함이 되면, 그것도 뒤에 따로, 뭐, 리모넨, 뭐, 유제놀, 뭐, 이런 것들 포함하고 있으면, 0.01, 0.001 이상일 경우에는 뒤에도 함께 함량을 표시를 해줘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pH 조절 목적. 뭐 성분은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비누화 반응을 거치는 성분도 비누화 반응 생성물로 기재한다라는 거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이거 페이지 우리 이 옛날 뒷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이게 넘겨가지고 26페이지에 이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주요 기능, 성분의 주요 기능 보면 이제 수성, 유성, 색재, 분체, 고분자, 용제,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이 진짜 그 주요 성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물, 오일, 왁스, 유화제, 이것만 있으면 보통 그 로션이나 크림 등은 다 기본 베이스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유효 성분을 이제 여기에다가 넣게 되면 어떤 컨셉을 가진 뭐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이 되겠죠. 자, 첨가제는 보존제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화방지제 뭐 여러 가지들 넣게 되는데, 우리 보존제, 산화방지제 모두 그 배합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별표 위에 보시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해서 보존제와 연모제, 그리고 자외선 차단 성분
그리고 기타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착향제는 좋은 향이 나도록 하는 건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었어요.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포장 기준 향료는 향료로 표시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그 뒤에 한다는 거, 요 뒤에 가서 다시 할게요. 자, 화장품 원료 선택은 원료상 시 고려사항, 사용 목적, 안전성, 안정성, 품질이 일정할 것,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안전 기준에 대해서 별표 1, 2, 아까 금방 다 언급했던 거 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못해도 두세 문제 이상은 나올 거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제수. 우리 아까 그 화장품의 성분 중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제수는 이온 교환법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제 후에 자외선 살균법으로 정제수를 살균 보관합니다. 또 물 속에 금속 이온이 존재할 때는 그 금속 이온이 존재하면은 안에 다른 화장품 원료랑 이렇게 침전 이렇게 반응을 해서 침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금속 이온 봉쇄제 같은 걸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물은 절대 안 되고 금속이 제거된 정제된 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량의 금속이 있게 되면 금속 이온 봉쇄제를 사용을 하고요. 사용 목적, 수성 원료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료들을 녹여 가지고 사용하는 정제수 내지는 유화를 만들 때, 로션이나 크림 만들 때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요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로 소수성, 기름에 잘 녹고요. 친수성, 물에도 잘 녹아요. 그래서 화장품 성분의 溶제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식물 추출, 식물 추출될 때 용매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청량감, 그 다음에 수렴 효과, 그리고 네일할 때는 알료 같은 거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점도도 감소하고 기포도 방지하는 에탄올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변성 에탄올을 사용을 합니다. 자, 술 제조에 사용 금지 한데요.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나 부틸 알코올을 첨가해서 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변성 에탄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술 아니에요. 자, 화장품의 수성 원료 하나 더, 폴리올. 자, 글리세린 같은 게 이 폴리올인데, 분자 구조 내 하이드록시 OH기를 2개 이상 합류한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이런 거 보면은 점도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글리세린이 점도가 더 강하고 프로필렌이나 부틸렌은 점도가 좀 더 묽은, 좀 약간 이렇게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사용 목적은 고체 성분을 액상에 녹일 수 있도록 가용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보습제 역할도 하고요. 특히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나 부틸렌 글라이콜, 펜틸렌 글라이콜 이런 몇 가지 글라이콜들은 세균을 억제하는 방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2-헥산다이올 이런 것들과 같이 몇 대 몇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방부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일단 기본 방부력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형 조절도 가능하고 동결 방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올을 사용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그런 원료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글리세린을 주로 사용을 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글라이콜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형 조절할 때 실패하기도 하고 또 더 좋게 나오기도 해서 제형 조절할 때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원료입니다. 자, 유성 원료의 분류 한번 볼게요. 자, 식물성 오일, 올리브, 로즈힙, 호호바시 오일 이런 것들이 있고, 동물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광물성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핀, 페트롤라텀, 미네랄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실리콘에는 실록세인, 여기는 지금 세인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목이 계속 잠기네요.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이렇게 저희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사실 식약처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도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반명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실록세인 이거는 지금의
일반명이고요. 그리고 실록사는 예전에 일반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실록세인, 실록산 똑같다. 사이클로메치콘, 메티콘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왁스에는 칸데릴라, 비즈, 카나오바, 뭐 왁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다 많고요. 고급 지방산은 라우릭, 미리스틱, 팔미틱 이것도 지금 앞에 거랑 이 밑에가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똑같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알코올은 세틸, 세테아릴, 이소스테아릴 알코올.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에탄올이 아니다. 위에 있는 에탄올이 아니고 뭐다? 보조 유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그러니까 탄소수가 6개 이상 체인이 긴 것을 고급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자, 식물성 오일 볼게요. 식물성 오일에는 액체 상태의 비극성 화학물로 자, 올리브, 로즈히, 아보카도, 동맹나무씨 등등등 많은데 자, 기름 피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사용감을 향상시키고 피부 유연 광택을 나게 하죠. 자, 불포화 결합된 오일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산화됩니다. 아까 우리 할 때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는 게 뭐가 있었죠? BHT. 그죠.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요거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이 뭐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포화는 뭐죠?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을 다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소가 다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내가 탄소라고 봤을 때 양쪽에 탄소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한쪽은, 잡았는데 한쪽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군데로 뻗어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한쪽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불포화 다 채워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메가 지방산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 탄소 가 오메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중 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3는 자 탄소 마지막 탄소 세 번째 이중 결합이 있는 것들을 오메가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화 지방산은 아 손을 다 잡았다. 그래서 어떻다? 손을 다 잡고 있으니까 단단해요. 애들이 결합이. 그러니까 뭔가 산화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잘 안 돼요. 뭐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 보면은 겨울철 되면 이렇게 막 얼거든요. 이렇게 포화 지방산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은 쉽게 산화가 되니까 중간에 내가 이 끈들을 풀려고 이렇게 한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건드렸는데 쉽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포화와 불포화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메가는 이중결합이니까 불포화 지방산의 마지막 탄소에서부터 세 번째가 이중결합일 때는 오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동물성 오일은 뭐 이런 것들 있고 동물성 오일도 피부 수분 증발 억제를 하거나 사용감 향상, 피부도 연화시키고 모발 유연성 광택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물성 오일은 식물성 오일에 비해서 색상 및 냄새, 색상이 좀 있고 냄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뭐 동물성 원료를 반대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성 실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동물성 오일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즘에 뭐 워낙 트렌드가 비건이다. 동물 학대 이런 거 반대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동물성 오일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왁스 중에 이렇게 봐도 비즈왁스가 지금 뭐죠? 꿀벌 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동물성이라고 비즈왁스 자체를 반대해서 칸데릴라 왁스로 많이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성 오일에는 페트롤라텀, 파라핀, 미네랄 오일 등이 있는데 아까 원유 정제의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목적 밀폐제 사용감 향상 연화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유튜브에 많이 보면은 페트롤라텀 바세린 가지고 뭐 피부에 주름을 없앴다 이렇게 해서 바세린 발라놓고 거기다가 뭐 피부 붙이는 테이프 발라놓고 해서 뭐 주름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좋긴 하지만 이런 식물성 오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광물성 오일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식물성 오일이 잘 추출이 되지 않았고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성 오일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가 먼저 언제예요? 아주 오래전이죠. 뭐 1970년대, 60년대 그때 우리나라에 페트롤라텀, 그 바세린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때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그 엄마의 오빠,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당시에 사우디에 가서 선물로 사온 게 바세린, 엄청나게 큰 바세린을 사왔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바세린하고 바세린이 이 페트롤라텀이 바세린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봤더니 거기는 바세린이 아니었고 그냥 페트롤라텀이라는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주먹 두 개 정도 이상의 큰 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디어도 바르고 어디 뭐 상처를 입어도 바르고 그리고 점을 빼고 나서도 바르고 제가 점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점을 뺐는데 이거 바르니까 정말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상처 없이 그 재생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만병통치약이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페트롤라텀이었어요. 그래서 페트롤라텀보다는 여러분들 만약에 바르신다고 하면 식물성 오일 중에서 좋은 오일들 많으니까 로즈힙 오일 좋고 아보카도 오일 좋고 동백나무 뭐 이런 거 다 좋으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한번 피부 관리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광물성 오일, 피부 모발 유연성하고 또 증발하지 않고 산화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죠, 이거죠. 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사우디에서 가지고 왔던 거 저희가 10년 이상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상했다라는 거 없었고 끝에 바닥까지 깔끔하게 다 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세린이었다라는 거. 자, 유성감이 강해서 다른 오일과 혼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 집에서 연고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페트롤라텀을 가지고 집에 있는 뭐 로즈힙 오일이라든지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거 페트롤라텀에 살짝만 드라이기 같은 걸 하든지 아니면 뭐 전열기구 있으면 살짝 녹여가지고 여기 오일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더 좋은 페트롤라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또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 오일은 자 규소화합물이라고 보통 하는데 실록세인, 뭐 메티콘, 메치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크림의 그 사용감을 증진시키고요. 자 립스틱의 경도를 이걸 기름기는 있으면서 약간 가벼운 그런 느낌을 조절하기도 하고 수분 증발 억제하고 보조 유화제 역할도 하고 중요한 건 광택을 많이 내죠. 우리 물광 하면 물광 할 때 나오는 것들이 일반 오일도 물광이 되고요. 실리콘 오일도 광을 좀 많이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유성 원료 고급 지방산 탄화수소 사슬이 긴 지방산을 고급 지방산이라고 해요. 자, 고급이라는 거는 아, 우리 질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탄소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지방산. 자, 라우릭, 미리스틱, 팔미틱, 스테아릭.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 뭐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계면활성제 우리 폼 클렌저 만들 때 이거 지방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또 분산제, 또 경도 조절하기도 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연화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고급 알코올. 자, 탄소수가 6개 이상인 알코올을 고급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럼 6개 이상이면, 6개, 미만이면 저급이죠. 저급은, 이렇게, 그 제형 자체가, 그러니까 성상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액체에 가까운 애들이고, 고급은, 약간 단단한, 그러니까 세틸 알코올 생각하시면은 약간 알갱이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알갱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화 안정제라든지 또 유화 보조제 정도로 사용이 되고 피부 부드럽게 윤기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고급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수상 원료랑 고급 알코올 써가지고 이렇게 유화를 시키면요. 완전 100% 유화가 막 이렇게 크림이나 로션처럼 되진 않지만 약간의 에센스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요 세틸 알코올 이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면활성제 요거도 꼭 알아두세요. 자, 계면활성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분자 내에 극성, 비극성. 자, 극성을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극성을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갖고 있어요. 분자 내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과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하죠.
그래서 내가 기름으로 뭘 지워야 되는데 잘 안 지워지는 거는 계면활성제로 가지고 지워라. 자, 우리 얼굴에 메이크업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씻고 싶어요. 그럼 뭘 가지고 싶죠? 폼 클렌저 가지고 씻어요. 폼 클렌저는 계면활성제예요. 뭐예요? 물에도 잘 지워지고 기름도 잘 지워지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자, 계면의 흡착, 계면의 성질을 바꾸거나 계면의 자유 에너지를 낮추어 물과 기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계면 활성제입니다. 자, 계면 활성제의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유화제, 가용화제, 분산제, 세정제 요거 있습니다. 자, 기능에 따라서 유화제, 가용화제, 분산제, 세정제. 유화제는 로션 크림 만드는 거고, 가용화제는 아주 소량의 기름을 물에 녹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산제는 알료들을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세정제는 말 그대로 몸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게 이 계면 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해시, 그러니까 물에 녹였을 때 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으로 되느냐, 플러스 이온으로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다 되느냐, 이온이 안 되느냐, 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거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유화제는 물과 오일을 혼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서로 성질이 다른 두 액체, 물과 오일을 계면활성제 처리 후 보통 이제 오일에다가 유화제를 많이 섞습니다. 그래서 가열해서 그 물과 오일 사이에 계면 장력이 낮아져서 물과 오일의 한쪽이 분산매가 되고 한쪽이 미세한 다수의 분산 진로 연속성에 분산되어서 유지되는 상태.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져 있어가지고 같이 그냥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시는 거를 유화제라고 합니다. 자, 에멀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유화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멀시파이. 그래서 이거를 유화되어진 것 하면 에멀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멀전 종류는 OWWO, WOW, 무슨 말이냐? 물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물, 기름, 그러면은 붓게 되면은 이게 WO 유화제니까 겉에 물이 있고 안에 기름이 있어서 약간 매트한 느낌. 그리고 반대로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WO. 이거는 이제 약간 겉에 기름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제가 사실은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유화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화제를 써주셔야 내가 원하는 OW의 느낌을 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WO의 느낌을 나게 할 것인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화제는 뭐 글리세린, 스테아레이트, 솔비탄 스테아레이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아릭 애시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유화제의 종류에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많기 때문에 저도 사용하고 있는 유화제는 정해져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천연 쪽으로 많이 컨셉을 잡기 때문에 이런 뭐 글리세린 스테아레이트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가끔 이제 그 제품화 시켜가지고 유통하는 제품에는 유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값이라고 해서 필릭, 리포필릭 밸런스, 그러니까 친수냐, 친유냐,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계산하지는 못하겠고, 저희가 그 오드리의 그 기초 제형 관리 저희 실습 수업이 있어요. 매번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시면 HLB 값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유화제를 선택을 하고 유화제를 얼마나 선택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HLB 값은 비이온성 유화제인 경우에는 친유가 0이에요. 그래서 친수가 20이라서 보통 이제 저는 유화제가 이 HLB 값이 얼마예요? 라고 부터 시작해서 이 원료가 어떤 역할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약간 가늠을 하게 됩니다. HLB 값. 자, 가용화제는 소량의 난용성 물질을 물에 녹이기 위한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뭐 폴리솔베이트, PEG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 오일 이런 거 보이셨죠? PEG 이런 것들이 다 가용화제라고 보시면 되고, 폴리글리세리텐 올리에이트,
뭐 콜레스 24, 세테스 24,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무슨 잘 알려진 용어들은 아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 했는데 잘 모르는 것들은 이런 가영화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가영화제도 사실 뭐 유화제처럼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걸 쓸지 선택하는 거는 보통 HLB 값을 보시고 아 내가 어떤 원료 어떤 오일을 녹이겠다에 따라서 가영화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용화제는 난용성 물질이, 이런 기름 물질이 미셸 내부 또는 표면에 흡착돼 용해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으로 가용화력과 미셸 형성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미셸이 뭘까요? 자, 미셸은 계면활성제가 일정 농도 이상 모인 집합체입니다. 자, 보통 이제 미셸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가용화가 된다는 말인데, 미셸을 형성하지 않으면 가용화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물에 녹는 경우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소수성 부분이 그러니까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농도가 안 되면 이 미셸이 형성이 안 됩니다. 소수성 기름 부분이 핵을 형성하고 친수성 부분은 물과 닿는 표면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보통 미셸이라고 하고, 미셸이 형성되는 그 시작 농도를 우리가 임계 미셸 농도라고 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미셸 컨센트레이션에서 CMC라고 보시고 미셸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아까 우리 금방 지금 했던 게 유화제, 가용화제,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게 분산제, 안료를 분산시킨다. 우리 색조 화장품에 있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ispersion, 그 다음에 액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는 emulsion, 기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는 foam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좁은 의미의 분산을 얘기를 하면 저 고체가 액체 속에 퍼져 있는 걸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안료가 고체가 많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액체 속에 골고루 퍼져 있게 만들려면 뭐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마스카라라든지 아이라이너, 네일 에나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벤토나이트, 뭐 폴리하이드록시, 스테아릭, 에시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분산제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안료를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정도만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산제가 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콜로이드라고 해서 이것도 혹시 용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이 특정한 범위의 크기 를 가진 입자가 되어서 다른 물질에 분산된 상태를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물질이 되겠죠? 세정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수성 부분이 오염 물질 표면에 붙고 친수성 부분은 물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세정이 진행되면서 친유기 부분은 피부에 묻어있는 오염 물질을 붙잡고 물 속으로 떨어져 나가 미세한 입자로 분산되어 세정되는 것을 우리가 세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종류에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뭐 종류들이 있는데, 요 중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물에 녹였을 때 어떤 이온으로 변하냐, 해리 되느냐에 따라서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물에 해리 시 음이온이 될 경우에는 세정력과 거품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클렌징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카르복실레이트, 썰페이트 이런 애들이 음이온이라고 보시면 되고, 썰포네이트계, 카르복실레이트계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 기출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 계면활성제 종류와 각각의 이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계면활성제 종류가 뭐 음이온 계면활성제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알킬 디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이게 맞는가 틀리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여기 보시면 플러스로 해리되는데 분자량이 적으면 보존제, 분자량이 크면 모발, 섬유에 흡착해서 헤어린스 등의 유연 및 대전 방지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모발, 섬유에 흡착해서 대전 방지 사용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걸 암모늄염이나 아민유도체 해서 뭐뭐뭐뭐 클로라이드라고 이름 붙여진 게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모발을 사용했을 때 부드럽게 하는 애들. 그래서 벤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거 말고도 다른 클로라이드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머릿속에 지금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와서, 일단 이런 클로라이드 종류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물의 해리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동시에 되는 거. 그래서 세정 역할도 있고, 대전 방지나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 이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에서는 음이온, 산성에서는 양이온을 나타내는데, 피부에 안전하고, 뭐 이런 거, 세정력, 살균력, 유연효과, 이런 것들이 다돼 있어서, 저자극 샴푸라든지 스킨케어, 어린이용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코카, 아이도프로필 베타인, 뭐 라우라미도프로필 베타인, 이런 베타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보통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많습니다.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물에 해리할 때 전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 안전성이나 높은 유화력, 우리 그래서 유화제를 많이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뭐 레이트, 팔미테이트, 그죠? 올리에이트, 그죠? 솔베이트, 뭐 이런 것들 다 비이온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을 한 영상에다가 다 담으려고 하니까 뭐한 시간이 넘게 길어져서 제가 여기서 좀 자르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화장품 원료의 종류의 특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야, 너도 합격할 수 있어. 오드리가 응원합니다. 뾰로롱! 안녕히 계세요. 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동 시, 복습 차원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문 남겨주세요. 저도 모르는 거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